안녕하세요. 4월 6일 밝아오는 아침입니다. 오늘 보리떡 묵상 말씀의 제목은 무조건적 사랑입니다. 그리고 함께 보실 말씀은 요한 1서 4장 19절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란 단어는 세상을 참 살맛나게 만듭니다. 그런데 이 사랑을 제대로 알고 사는 사람은 몇 명이나 될까요? 사랑이란 단어로 그루밍하고 사랑이라는 명분으로 희생을 강요하고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소유하려고 하는 아픈 사랑들을 참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인이 말하는 진정한 사랑은 예수님으로부터 그 근원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완전하다, 무조건적이다. 그런데 그런 무조건적이고 완전한 사랑을 여러분은 쉽게 느끼고 계십니까? 교리적으로 예수가 우리를 위해 죽었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다, 이 차원의 사랑 말고 진정한 사랑을 여러분은 경험하고 계십니까? 리차드 로우 신부가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우리가 변화하면, 그리고 우리가 변화할 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변할 수 있다. 하나님이 먼저 아무런 조건 없이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존재하고 변화하고 완성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나면 그는 변화될 수 있다는 말처럼 들립니다.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은 어디서 찾을 수 있고 그 사랑은 무엇일까요? 오늘 요한 1서 4장 1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습니다. 참 다행입니다. 성경 속에 나오는 이 요한 공동체의 사람들도 하나님을 본 적 없으니 말입니다. 그러나 1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아니, 본 적도 없다고 말해놓고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까지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서로 사랑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뭔가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그럼 이들이 경험한 사랑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앞에 나오는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두고 말하는 것입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부분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가 다른 종교와 다른 가장 두드러진 이유는 무엇일까요? 기독교만이 말하고 있는 진리 주장은 무엇일까요? 역사적으로 기독교는 아브라함에서 시작된 종교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으로부터 시작된 종교는 세 개가 있습니다. 유대교, 이슬람교, 기독교입니다. 그리고 이 세 종교의 차이는 예수에 있습니다. 유대교에서는 예수를 스승으로, 이슬람교에서는 위대한 선지자로, 그러나 기독교에서는 그리스도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란 즉 메시아란 뜻이며 이 뜻은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기독교는 예수를 특별한 일을 위해 하나님으로부터 기름 부음 받은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살아계신 동안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셨고 그리고 죽으셨고 3일째 되는 날 부활하십니다. 부활하시고 승천하십니다. 그 후 제자들에게서 특이한 일이 벌어집니다. 제자들에게서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시간들이 발전되고 전개됩니다. 그리고 바울에 이르러는 예수님에 대한 찬가가 등장하고 예수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바울의 시대에 이르러 예수를 하나님의 본체로 말하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됨을 거부하고 종의 형체를 가져 우리에게 오셨다고 하면서 예수를 경배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예수를 한 인간 이상의 분으로 고백하고 그 고백에 의거해 기독교가 발전합니다. 예수 한 분의 인격의 사랑과 존경을 표한다는 것이 다른 종교와의 차이점입니다. 예수 한 분을 통해서 경험한 것을 제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완전한 사랑의 모델로 세웁니다. 예수님을 완전한 사랑의 모델로 세웁니다. 그리고 요한 1서 4장의 고백은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됩니다. 16, 17, 18절을 통해서는
당시 요한 공동체가 기독교라는 이유만으로 박해를 받고 있는데 그 박해를 담담히 버텨야 한다고 서로 격려하고 위로합니다. 그 다음 19절, 20절,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면서 자기 형제 자매를 미워하면 그는 거짓말쟁이입니다. 보이는 자기 형제 자매를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 형제 자매도 사랑해야 합니다. 우리는 이 계명을 주님에게서 받았습니다. 즉, 예수님의 사랑은 우리의 삶에서 우리 이웃에게서 드러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셨던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 나라는 이제 제자들을 통해서 이웃에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것이 기독교가 실천하고 있는 사랑입니다. 예수님의 삶 그리고 그 가르침을 통해 제자들은 깨닫게 되었고 실천하게 됩니다. 사랑은 받는 것이 아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이유 없이 사랑하는 것이다 라는 가르침입니다.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그 전제는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안에 있었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지금 우리 안에 있다는 것입니다. 행여나 하나님이 나 사랑하니까 난 잘 살아야 하고 복받고 돈 많이 벌고 좋은 직장 다녀야 해. 그것만이 하나님의 사랑을 느끼는 것이야. 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라는 식의 어떤 도깨비 방망이식의 욕심을 부리고 있으면서 하나님은 없는 것 같아. 하나님은 날 사랑하지 않는 것 같아. 그렇지 않고서야 내가 이렇게 살 수 없잖아. 라는 투정을 부리고 계시지는 않는지요. 않겠지요. 사랑은 내 요구를 강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면서 하나님의 뜻인 사랑과 정의를 실천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평화를 주시려고 하신 것입니다. 사랑은 실천하는 것이지 나의 요구를 앞세우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나타내신 하나님의 사랑은 그런 것이었습니다. 사랑을 실천하는, 사랑할 줄 아는 벙커원 교우분들이 되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사랑이십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깊이 알아가기를, 예수님의 삶을 배우면서 그 사랑을 더욱 깨달아 갈 수 있고 삶에서 실천할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예수님을 통하여 보여주신 사랑을 저희가 배웁니다. 예수님이 실천하신 삶을 통하여 기독교의 진리가 무엇인지 배웁니다. 그러기 위해서 저희가 진실된 배움이 자리에 나올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많은 이들이 기독교인이라고 하지만 그들이 말하고 있는 기독교가 무엇인지도 모른 채 외치고 있습니다. 진정한 기독교인, 참 사랑을 알고 실천하는 저희가 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이기심과 욕심을 내려놓고 진리를 알기 위해 애쓰는 기독교인이 될 수 있기를 사순절 기간 동안 기도해 봅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